그냥 일상 뒤를 보면 이게 헤카림피가 안 따요. 일단 헤카림이 다 정리하는 그림이야. 이게 원래 사람들이 이게 상상하기를 좀 어려워요, 시뮬레이션. 진짜 설명 당연히 잘하네. 얘네는 그러면 미친. 아, 저런 게 돼? 이게 진짜 1 나노미터에 따라 게임이 아예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얘가 죽어, 무조건 죽어. 그냥 비에고가 전멸이 없어. 궁으로 도망도 못 가. 비에고는 그냥 심지어 비에고가 W를 지금 헤카림한테 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헤카림 피가 보존이 더잘 되지. 그러면은 이제 얘는 지금 죽는단 말이야. 근데 뭐 그러니까 대호형이 그런 절대 건살 수가 대호형이 없고. 맞는 말하는 거겠지. 유미승이라고 하면 이게 유미승이라고 하고. 나는 뭐 내가 저번에 피가 말했지만 문철 많이 까이고. 판결은 사마다 그러면 이제 달라가지고. 대호형이 여기 티어 감안하고 말하는 건가? 와, 근데 최신기도 힐을 진짜. 받으면 대호형 죽거나 얘기하면 멈춰야 돼. 할라나? 비행기 궁금하긴 손절하게 한데. 돼. 손절어. 일단 잠깐만. 형,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보자. 물어보면 또 재밌는 거 같아. 오 형이랑 오랜만에 얘기 좀 해보자. 땅이야. 아니 당연하지. 반갑다. 그 데크 들어와. 한번 얘기해보자. 고맙다. 와줘가지고 기다봐. 아 근데 이건 사실 진짜 상관없이 탕후 양이 이걸 틀렸든 안 틀렸든 맞든 말든 탕후 양이 대단한 거에는 진짜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말이 안 돼. 그 점수나 그걸 유지하고 그 사람이 선하잖아. 아 아, 감기 걸리고 형 오랜만이고. 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아, 형. 그래. 오케이, 저는 근데 형 이제 피드백 하면 다 수용 잘 하잖아요. 근데 저는 형 말이 맞으면 맞다고 하는 사람이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얘네들이 다 다이아 사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 올라가면 이제 저도 루시안 이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루시안 입장에서 대입해보면 라인전 이미 유미가 못해서 힘든 상황이잖아요. 원래 좀 문철이 그 전부터 서사가 좀 있잖아요. 좀 올라가잖아요, 서순이. 그쵸. 라인전부터. 근데 저는 티어를 이제 궁극으로 안 보고 그냥 다이아 사로 봤거든요. 그냥 여기 현지인들이 얼마나 할수 있는지. 그쵸. 근데 라인전이 어쨌든 간에 뭐 힘들거나 좀 유미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하고 있었잖아요. 올라가는 것까지 맞는 판단인데, 예를 들어 형 말대로 아까 잠깐 봤는데 이제 뭐 플래시 힐 쓰면 이득인 거 저도 알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저기 솔직히 헤카림 밑에까지 와가지고 다 쓰진 못하잖아요. 바드랑 카이사까지. 왜냐면 헤카림이 6도 아니고 이제 유치아와랑 난입은 이미 끝나 있을 상태니까요. 그치, 이제 그 압력을 느끼고 쟤네들이 빠지지. 그렇죠. 애초에 쟤네들이 그리고 스펠이, 카이사 바드가 선스펠 써서 루시안을 좁힌 게 아니라면 스펠을 다 들고 있을 텐데, 그냥 비에고 죽는 것만 보고 허무하게 상황 종료 내리고, 카이사랑 바드는 그대로 그냥 내려와서, 심지어 헤카림이 그대로 그 기세로 갱행한 것도 하나도 안 무서워하면서 오히려 아래 선프시까지 가져갈걸? 그 카이사랑 바드가?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들 그냥 그럼 이제 헤카림이 이득 보는 거는 저도 인정하거든요. 루시안이 이제 위로 뻗어주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 뭐 솔직히 막 힐을 쓰든 뭘 하든 간에 힐 쓰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 뭐 플래시까지 모르겠고요. 근데 힐 쓰면 이제 루시안은 이제 그 후로부터 라인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라인도 조금 버리고 온 거라. 힐을 쓰고 다시 내려가면 루시안은 그냥 헤카림만 이득이고 루시안은 이득이 없잖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쟤네 두 명이 데미지를 안 입었다면. 근데 헤카림이 제가 만약에 한 챌린저 정글에서 막 진짜 잘하는 정글이어서 헤카림이 커서 나중에 바텀 풀어주면 그게 저는 좋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챌린저 게임이라 보면. 근데 다이아 쪽에는 되게 새로운 관점이네. 근데 어쨌든 그 심지어 이제 너가 되게 넉넉 잡아서 말해준 게 힐만 쓰는 게 아니라 전멸까지 쓰게 될것 같아, 루시안이. 그러니까 전멸이랑 힐다 쓰게 될 텐데, 그래놓고 비에고 하나 접고, 그리고 이제 바드랑 카이사한테 아무런 데미지 못 입히고, 이제 바드랑 카이사는 상황 종료된 거 느끼고 아래 선프시 하는데, 루시안 유미가 이제 이렇게 삥 돌아서 선거리로 쫄래쫄래 뒤로 이렇게 자기 팀쪽 힐 써가지고 이렇게 찐따처럼 라인 받고 있으면 이제 비에고는 잡았지만 존나 힘들어진다. 그죠. 이래서. 그래서 어쨌든 뭐 싸우냐 마냐가 논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루시안은 충분히 무빙을 취해주긴 했잖아요. 좀 무빙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내 그리고 솔직히 너 입장에서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럼 루시안 유미가 헤카림이랑 같이 비에고 잡고, 그 잡은 김에 그 파워로, 그니까 죽이려는 갱이 아니라 쟤네를 몰아내는 갱으로 이렇게 그냥 이 감각에 있어서 내려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안 돼요. 그 2대3도 져요. 그니까 가면 져요. 그니까 쟤네가 와야 이기지. 뭔 말이냐면 카이사랑 바드가 라인을 밀어요. 그니까 비에고 뒤지는 걸 보고 카이사랑 바드가 비에고를 손절한 다음에 아래로 빨리 내려와서 아래 민다 칩시다. 그럼 드리블 당해요. 왜냐면 헤카림 2도 아마 끝났을 테고, 2가 찬다고 해도 헤카림이라는 챔피언이 이 바드 카이사 상대로 드리블 당하기 좋아서, 그래서 2대3으로도 못 이겨 어차피. 그래가지고 그냥 루시안 유미만 슬퍼지는 상태로 이렇게 삥 돌아가야지.
그래서 저도 남의 문철에 막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얘기가 저도 댓글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 건데. 근데 지금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시뮬레이션 건너 상상됐어? 맞아요. 저 알죠. 형 말이 맞았으면 저도 형 말이 맞았다고 이미 수용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뭐 하여튼 간에 저 사람들 대입해서 보면 솔직히 문철을 유미라 한 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갔고 좀 양심 없잖아요. 아, 네, 그 그것도 있고. 패드립하고 대리하고. 아, 그게 문제네. 유미는 좀할게 별로 없는데 유시하는 모든 압력 느낌에도 솔직히 좀 생각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아, 그치. 나는 그래서 이게 헤카림이랑 루시안이 싸운 줄 알았어. 헤카림 입장에서는, 봐봐. 유미랑 싸우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헤카림이 루시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루시안, 이거 나한테 왜 바로 안 붙어줘? 라고 헤카림이 말하고, 루시안이, 나 이거 최대한 붙어준 건데, 더 붙기 어려웠어. 이렇게 싸워야지, 원래 둘이. 저도 그래서 이거 문철이었으면 저는 그냥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처음부터 루시아님이 질것 같은데라고 말했을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화난 부분은 이제 논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후에 유미 행동이나 그런 거에 화난 거라 생각해서 만약에 심혁형이 봤을 때형막 유미 승이라 해도 저는 뭐 당연히 심혁형이 더 잘하니까 맞다고 할 거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물어본 거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제가 루시아디라 가정하면 좀딱 정글 닉네임이 잘하는 막 오너 카나 이런 애면 저도 그냥 호다닥 달려가서 플래시를 써주는데 솔랭이라 가정하면 막 진짜 듣도 보다 못한 또 이런 다이아 쪽에서 믿지 못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대입하면 너무 그래지는 게 여기 땅이랑 달려있으면 그냥 다 듣보죠. 죽어버리지. 아니 아니죠, 그냥 아니죠. 아니 여기 땅이랑 달려있으면 루시안 머리에 땅이랑 있으면 그냥 힐 내가 볼때 힐을 아낄 것 같기도 하고 힐 전멸 둘이 안쓸것 같은데 너는 얘네 움직임 보면 그냥 가서 죽일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죽이고 얘네 움직이면 특별 대응할 것 같아. 저는 바둑 그냥 봤어. 딱 W만 쓸것 같아요. 그냥 저기 비행구 위에다가. 그러겠다. 네, 그냥 저도 비행구한테 W만 쓰고 각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실세지 판단하지. 근데 그냥 저는 좀 이질감이 느껴졌던 게 유미랑 이제 루시안 하니까 아 이거 좀 서순으로 따졌을 때아 루시안이 너무 불리한 문철이고 그냥 어쨌든 간에 루시안한테 요구하는 게더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만약에 했으면 루시안이 좀더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렇네. 루시안 죽였다 하고 만약에 했을 거고 아니야 애초에 안 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냥 코뚱이님이 뭘 했든 간에 코뚱이님 판결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약간 복합적인 그 인간의 마음이 많이 들어갔네. 원래 문철할 때 근데 좀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는데. 그치. 당연히 사람 사는 사람꾼이니까 이 복합적인 인간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 나도 그런 편이야. 아니죠. 그 정도만 궁금했어요. 그냥 다이아 살아 가정하면 저게 진짜 헤카림한테 몰아주고 후에 루시안이 저 라인전을 풀수 있냐가 궁금했던 거예요. 유미 컨디션이랑 다 라인전도 잘했으면 뭐 그런 말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아, 땅콩형인데 질문이 너무 좋다. 그래서 대웅형 말대로 비에고가 중형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얘네 둘도 베스트하게 하면 오히려 이 싸움에 딥하게 개입하는 것보다 이제 그 위치에 따라 주는 걸 보고 바로 아래 라인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래 라인 밀때 얘네 두 명의 심리는 뭐냐면 비에고랑 루시안이랑 유미 너네 세명갱 와봐 갱 와봐 하면서 미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거에 이제 얘네가 대처가 갱을 진짜 가면 곤란해지고 그렇다고 걔는 안 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라인 받으면 비에고 죽인 것보다 그 뒤에 펼쳐지는 바텀 흔들어짐이 더 심하지 않나? 이제 그걸 이제 땅우냥이 그 질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우냥이 게임 되게 잘 보죠. 잘 꼬집어 줬는데 이 싸움을 이기고 지고도 따져봤을 땐 당연히 얘네 셋이 이기지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게임을 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용치고 있는 비에고를 헤카름이 이렇게 뻑치기를 한 순간 꽂아야 된다는 거지. 그 비에고한테 W 맞을 생각으로. 그 이제 뒤에 망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단 반박을 하자면 어차피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못 해가지고. 왜 이게 안 걸리려면은 이거 혹시 봤니 땅오양아? 예, 그 내가 그 전부터 얘기한 거? 그 봤어요. 거기서부터 카이사한테 딥모빙 해서. 그러니까 거기 거기서 셋업을 잘못했어. 카이사가 거기서 길막 당해서 평타 두 대가 맞을 확률도 높고 카이사가 길막을 안 당하고 빠져지더라도 근거리 미면에 평타 두 대를 털어야 돼 반드시 누적을 해놔야 돼. 그래 안 걸려 라인이. 그럼 바드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Q를 찍든 말든 그건 기량 싸움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쫄아버려가지고 평타 두 대를 안턴 순간 어차피 망한 라인전이라 그렇게 망하나? 비에고 죽이고 죽을 뻔한 헤카림을 살려주고 헤카림은 그대로 융 이어받겠지 아마 피 많으니까 쟤네 바텀이 싸움을 포기하고 아래 선푸시를 해다칠게 그게 최선이니까 그럼 헤카림은 융을 먹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망할 라인전이라 망할 라인전이 망할 라인전으로 가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지. 아 맞죠.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거는 형 말대로 아까 그 라인전에 스펙 다 써서 그냥 서로 빼고 못 가면 저거 헤카림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나 모르겠네. 그냥 그런 느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라인 푸시 먼저 해놨었으니까 그 라인 푸시 해놓은 거 이용해서 올라가면 라인 이득도 좀 보고 만약에 1대1 교환 나도 라인 이득이라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만 탈진 다 털었으면. 아, 그치. 이제 그게 플랜 B지. 근데 애초에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쉬운 걸 못하면 그 뒤에 더 어려운 걸 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 평타 두 대를 카이사나 미니언에 털지 못하는 그런 허접한 애들이 저마랑 털지는 미니언을 쓸 생각으로
세게 밀려는 생각을 하긴 더 어려워. 그냥 저는 이게 좀 싫었던 게 이제 루시안 타면서 유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아,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걸 하나도 안 봤어. 그러니까 아, 헤카림에 타가지고 뭐 이거 설계해가지고 이랬으면 다 터졌어요. 근데 다이아사에서 어떻게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설계하면서 게임을 그냥 게임 본 다음에 이제 별가론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정리한 다음에 말하는 게 좀 보기 싫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절대 그 실시간으로 떠올린 것들이 아닌데. 네, 맞아요. 헤카림이랑 두고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그 결과론적으로 조합해서 어쨌든 유미의 형태가 좀 너무 그게 심리가 느껴지니까 역해가지고 버티기 힘들었다. 그리고 애초에 원래 문체의 취지가 좀 억울한 사람과 더 건강하게 게임한 사람 이기게 하는 게 또 이제 그 취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해돼. 오케이 아야 땅이야. 근데 진짜 항상 아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너 지금도 정말 700점이야? 전 아 지금 한 700점인데 저는 아 너도 갔구나 이제. 그래도 5개월 전에 1300점 찍긴 했어요. 아 나는 너가 언제까지 1000점, 1300점 아 그리고 너 엄청 다이어트 아 그니까 잘생겨졌더만 되게. 아니 근데 형 근데 저는 저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 진짜 형이 탑만에서 바텀을 처음에 진짜 모른다 생각했거든요. 맨 처음에 피드백 받았을 때 형한테. 아 언제 뭐라고? 그러니까 저 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 그래픽 처음 왔을 때. 아 형이 이제 또 모르는데 바텀 피드백을 하길래 탑만 하는 사람이 나 그때 형이 처음이었잖아요. 아 그렇게 하지 나도 처음이긴 했네요. 근데 주구절절 형이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형을 진짜 신뢰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보면 형이 그 미니언에다가 정화 탈진 쓴다는 피드백 보고 한 번 더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롤 잘하시네요. 아이고 진짜 인정해서 고맙다. 난 진짜 최근적인 인정이 가장 기분 좋다. 아, 근데 나 근데 진짜 미안한데 그때보다 한 100배 잘해졌어. 아, 인정. 아 그래 어쨌든 땅우야 또 뭐 재밌는 거 있거나 콘텐츠 있으면 언제든지 들고 와.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래 좋은 하루 보내렴. 개웃기네. 잘하긴 해 대우 형이. 보자. 근데 재밌다. 유미 승이라고 하면 안 돼. 진짜 헤카림 승이라 해야지. 씨. 별풍선 유미, 데스티니 유미랑 했으면 안 됐는데. 언데드랑 생각 다른 것 같다고. 저 지금 언데드를 안 싸는 게 많은데.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유미랑 하다 보면 안 쓰게 되긴 해요. 저런 싸움도. 그 후회가 망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플래시 힐 다 썼다? 그럼 그 다음 라인전이 이제 망해가지고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댓글 읽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 찾아가서 군산에 갔는데 일단 다음은 제가 이제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서울 한번 들려야 돼서 일단 서울 분들 만나고 올 거예요. 서울은 뭐 워낙 많으니까 서울 분들이 이걸 보시면 제가 갈 거니까 토요일날 갈 거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난 다음 주인데 토요일날 갈 건데 알고 계세요 서울 분들 이거 보신다면 가서 한 명 강의해주고 누군지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강의해주고 또 집 가기 전에 시청자분들 만나서 뭐 커피 같은 거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나? 아 서울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알 것 같고요.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화질이 안 좋았는데 제가 이번에 영상 사가지고 좀 더 좋게 해보겠습니다. 하하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게 댓글 달아 감사하고 항상 최대한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저를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저랑 친근하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꼭 롤 영상이 아닌 이런 영상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최대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으면서 할 거고요.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좀 더 재미있게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좀 애매하다 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계속 늘어갈 거예요. 원래 제가 강의도 항상 할 때마다 늘어갔으니까 여러분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를 쓰니까 불시에 올라가거든요. 커뮤니티는 이제 그냥 유튜브 보다 보면 계속 보이거든요. 구독을 많이 하셨으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너무 구독이 많으시면 네, 일단 저를 좀 더 신경 쓰시 보일 겁니다. 하. 땅 모양은 따박따박 좋지 아닙니다. 또 제가 욕을 하고 막 그래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고 그냥 저는 저란 사람이 좀 더 한번 말을 하자면 그냥 굳이 저한테 시비 안 걸면 저는 먼저 시비 걸지도 않고 막 욕을 먼저 하지도 않는 편이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더 뭐 가끔 가다가 감정적이고 그럴 수 있는데 남들보다 좀 더 감정적이라 해서 좀 더 욕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뭐 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기분 안 나빠요. 괜찮아요. 장비는 제가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